진보시민단체들이 정우택 이종배 의원을 공천 부적격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모두 새누리당 출신이다 보니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이 주축이 된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정우택 이종배 의원을 낙천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 의원은 비서관 갑질 논란과 채용 청탁 의혹을, 이종배 의원은 테러 방지법 발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사 청탁으로 논란이 됐던 야당 의원은 면접에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빠지고 새누리당 의원만 두 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의 무능과 또 부패가 지역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안타까움 속에서 이런 논의들이. 정우택 의원은 청탁이 없는 걸로 입증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이종배 의원은 소신껏 발의한 법안을 폄하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편향적 정치 행태일 뿐이라며 음주운전, 학력 위조 등 발표단체 관계자들의 도덕성까지 거론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뭐 특정 정당에 뭐 이중대 형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뭐 낙선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납을 못하고요. 공정성 논란에도 해당 단체들은 앞으로도 추가 낙선 대상자를 계속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만 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혀 얼마나 파급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